아, 수영 금지? 수영할 이유가 없다. 여기서. 안녕하십니까. 강 선생입니다. 여기는 두량저술입니다. 오늘도 배스 낚시 나왔습니다. 갑자기 배스가 땡기기 시작한 건 아니고, 오늘 목적은 야간 볼락 낚시였는데, 오전에 헬스를 하고 나와서 핸드폰을 보니까 오늘 비가 잡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비 오기 전에 얼마나 낚시가 베스트 낚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출제하게 됐습니다. 부호조사님들이 많습니다. 채비를 챙겨서 자리를 더듬어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반대편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다리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조사님들이 보호조사님들이 빠진 관계로 이쪽에서 배스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스피닝 채비 노싱크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. 조사님들하고 조금 멀어져가지고 멘트 치기는 좋습니다. 아, 아직까지는 사람들 많은 데서 멘트 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. 네, 언제 극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, 오늘 날씨가 바람은 없는데 땅이 좀 춥습니다. 눈이 내릴 것 같은 느낌. 그럴 때 날씨 뭐 12월 이제 7일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, 넘어서기 직전인데 추워질 때 됐습니다. 얼마 때도 됐고, 이 날씨 이대로 갈 것 같으면 밤에 볼락 낚시를 가도 되려나 모르겠네. 지금 이 계절 밤이든 낮이든 방한 철저히 해야 됩니다. 낚시하다가 감기 걸려 아프면 나만 손해. 오늘 비가 온대 가지고 그래. 헬스장에서 열심히 오전에 운동하고 집에 와가지고 고단백 식사로 몸을 좀 풀려고 했는데, 씻고 나와가지고 폰을 보니까 오늘 비가 잡혔더라고요. 바로 집에 가가지고 장비 챙겨서 이렇게 출조를 했는데, 아, 운동 열심히 하고 제대로 못 먹어서 큰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배트지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래도 낚시 마치고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되겠죠. 예전에는 뭐 운동하고 몇 분 뒤에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설이 있던데, 그게 꼭 맞지는 않다고 밝혀졌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운동하기 전에 프로틴하고 알약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. 무엇에 이것들이 바닥층에 있나? 이 채비 회수하면 나우샤 채비로 바닥층을 한번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. 자, 물어라. 한 마리만 딱 잡혀주면 깔끔하게 간다 집에. 갑오징어 낚시하는 느낌입니다. 아,
그리고 시넥스에서 심해 갑오징어 애기를 협찬해 주셨습니다. 시간 나는 대로 그 애기 제품 리뷰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협찬받은 애기로 한번 갑오징어 축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오징어를 할 걸 그랬나? 가방에 갑오징어 채비가 있는데 민물 갑오징어는 없지요. 여기서 갑오징어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민물 갑오징어가 없는 바람에 그냥 배스 낚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가 고프니까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집니다. 아까 점심때 아시는 분이 떡볶이에 김밥에 찹쌀떡에 튀김에 엄청 드셨다고. 너무 부럽습니다. 나도 집에 가면 많이 먹어야지. 피딩 타임이 안 됐나? 조금 더 있어야 되나? 좀 내쉬고. 3시 52분입니다. 3시 52분인데 오늘 왜 이리 어둡지? 내가 빨리 찍힌가? 음식에서 아직 핀타임이 안 돼서 그렇나? 4시 되면 얘들이 저녁밥 먹을 때가 됐을 건데. 오! 왜 선글라스를 끼워놓으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컴컴하더만. 야,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대낮이네요. 훤합니다. 요 지금 요 쪽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있을지.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다 보면 베스가 있으면 물 것이고 없으면 안 물 것이고, 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스물스물 찾아오는 증세, 상상 입질이 있습니다. 지금 바닥에 덜커덕 걸려오는 게 입질처럼 느껴져가지고 조만간 이 느낌에 심지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. 잡아야 고칠 수 있는 고기를. 그럽니까? 심지를 할 뻔했네. 되겠습니다. 위로 돌아서 이쪽 안에 제방 쪽으로 붙어있지 않을까 싶은데. 와, 정확하지 않습니까? 야, 제가 캐스팅하고도 놀랐습니다. 바로 직구가 앞에 떨어졌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직벽 쪽에, 그냥 평평한 직벽 쪽이 아니라 저게 딱 꺾이는 모서리 그쪽으로 한번 캐스팅해 보겠습니다. 아, 좀 들어갔네. 괜찮아요. 저 정도면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. 아, 이거 밤에 비가 온다 해가지고 보험용으로 베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보험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. 고장이 1도 없어요. 아이고 씨, 이봐라 이봐라. 보험 넣을 때 약관 같은 거 잘 살펴보고 넣어야 됩니다. 아는 지인이라고 막 넣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 못하고 나중에 없는 건가. 진짜 채비가 딱 지 앞에까지 가야 입질을 할 건가. 하긴 저도 추워서 활동하기 싫은데 이 차가운 물속에 사는 고기는 오죽하겠습니까. 밥도 먹기 싫겠지. 올해 맨스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뭐 줄줄은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올해 총 3번? 4번?
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. 이런 해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낚시 조회수는 형편없어요. 유튜버가 조회수 따라 움직인다고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낚시를 잘 안 하게 됩니다. 마지막 캐스팅하고 마치겠습니다. 더 이상 안 됩니다. 낚시 유튜버 이거 참 힘듭니다. 출전한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날씨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또 낚시를 못하고 그 지금 낚시 유튜브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스트레스 받습니다. 차라리 다른 걸 하죠. 다른 거 경쟁 상대들을 갖다가 좀 쳐내야 된다. 다른 거 좋은 거 많아요. 고양이도 키워도 되고 강아지를 키워도 되고. 안 되겠습니다. 시간도 4시도 넘고 여기서 지금 제비가 중간까지 왔는데 담생해봤자 뭐 물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고기들이 이 추위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치고 밤에 올락 탐사를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. 앞에도 저 영상에 휴가날 올락 탐사를 갖다가 밤에 한다고 했는데 나가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안 했습니다. 오늘도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춥다. 광선생 오늘도 이름대로 낚시해서 무지 자랑스럽다. 에레기.